어딘가 부러져야 오늘 끝나는 거죠? 네. 슈슈 이거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주먹으로 나오는 소리야. 슈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알아요? 아픈 거, 무서운 거, 이런 거. 어쩐지 오늘 우리 회사에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오사카? 오사카다. 무섭다. 오사카니 뭐야? 나 처음 들어봤어. 오사카는 무서운 게스트. 강력한 타격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그라운드 기술까지. UDT 출신으로 광철 무대, 피지컬 101 등 각종 피지컬 서바이벌에 러브콜을 받는 김상욱 선수의 성수! 전도 안 해도 돼요. 너무 무서워. 아니 저기서 소리 지르는데 김동현 선수랑 너무 닮았잖아요. 관장님보다 제가 잘생겼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아무튼 이제 다음 분 바로. 약한 사람을 건드리는 자들을 참교육하는 정의의 아이콘으로 큰 사랑을 받는 좀비무로 박문호 선수입니다. 그 좀비면 그 형 아니에요? 전찬석이 좀비 제자였습니다. 아! 예? 네. 그 동생? 네. 의외네요. 그러면 뭐예요? 교투기예요? 주짓수예요? 저희는 이제 MMA라 그래서 킥복싱, 무에타이, 주짓수, 레슬링 이런 걸 다 섞어서 주짓수. 예. 그러면 이제 둘이 나중에는 싸울 수가 있는? 전 이제 은퇴를 한 선수고, 현역 선수고. 아, 진짜? 누가 더 셀까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둘 다 현역일 때를 비교해본다. 현역이 지금은 누가보다 이쪽이 진다? 그따구리 얘기하는구나. 지금은? 지금은 제가 이기죠. 실제 스파링할 때는 제가 조금 많이 이겼었던 것 같습니다. 스파링 했었어요 두 분이? 근데 또 그걸 떠나가지고 특전사보다 센 UDT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특수부대. 이쪽도 특수부대. 육군 특수부대. 저희는 해군 특수부대. 오늘 살짝 좀 기싸움이. 기본기 테스트를. 기본기 테스트 준비했는데. 기본기 테스트? 네. 기본기 테스트. 송팡기파 제가. 이거는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제작진부터. 이쪽 팀이니까 해봤어요? 그래 보여요. 이거 찐이야. 미쳤나봐. 여기가 막 이렇게 돼도 방송 내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허락을 미리 받아야 되니까. 카메라 이렇게 찍으셔야 되는데. 열 장 갖고 있을까요? 자, 세게. 카메라 조금 더 찍으셔야 되는 거 생각하시고. 와. 한 장. 한 장 계셨네요. 한 장. 세게 했어요? 부드럽게 했어요? 완전 세게 했어. 제가요? 아니 무슨 목소리 왜 이렇게? 제가요? 제가요? 자, 형님으로 간 보고. 야같네. 근데 진짜 야같다. 봐봐, 이것도 언제 꼈어 이거? 야, 진짜 야같다. 10장이요. 되게 빠르다. 되면은. 달라. 철권 같아, 철권. 와. 와. 되네. 와. 잘하시는데요. 물렸어. 아파.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 저 형님, 저 10장 하셨으니까 저 11장 하겠습니다. 한 잔씩 갈 거야? 두 잔씩 가. 또 두 장씩 가다가 저 복싱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을까? 11장입니다, 11장. 셋. 이거 쉬운데. 할만해. 형님 12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철권이다. 나는 철권 선수다. 좋아!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아, 무서워. 진짜 개 무서워. 자, 갈게요.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쇼! 오! 역시. 아, 쉽네.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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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이 한번 쉬어 보이세요? 아, 이거 안 차고 있어 가지고. 차고. 저요? 아, 그래 차고 있으니까 20장 하면 대박이겠다. 15개 해보겠습니다. 15개. 야! 안 되는데요? 아, 이게 안 되네, 15장은. 안 되네. 야. 당황했네. 자,
저는 다음 미션 갑시다. 네, 자, 그럼 어떤 미션을 할까요 오늘? EY에서 업그레이드할 플랫폼 신책력은 강한 맷집과 순발력인데요. 죄송한데 이분도 외국 사람이에요? 너무 대본 그대로 있는데요? 못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지선철이. EY에서 업그레이드할 플랫폼 신체능력은 강한 맷집과 순발력입니다. 400V 이상의 고전압을 버텨내며 전기 신호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력 반도체처럼 강한 맷집과 순발력이 요구되는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네. 바로 좀비 미션입니다. 좀비 미션. 정확한 거는 네. 빡센 훈련 후에. 훈련 후에? 빡세게 훈련 후에? 뭐 고통스럽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희 기준으로. 너네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훈련은 복근 맷집 훈련입니다. 맷집? 맷집이 뭐죠? 맷집? 자, 맞아도 안 아픈 거. 미친 헛소리라고 소리를 내지 않고 5단계의 고통을 버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참는 거를 잘해요. 참고 여기까지 왔어요. 인생이 참... 제가 실험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 보세요. 어? 당하는 캐릭터네. 너무 귀여운 캐릭터인데? 아, 이 둘이 캐릭터가 너무 좋아. 간지럽히는 거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싫어요? 네. 진짜로 싫어요. 나 딱밤이라고요? 딱밤? 이 사람들 이거는 아파.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시작. 아니, 눈 쓰시면 안 돼요. 아! 아! 왜 아파? 왜 아파요? 왜? 구멍 뚫릴 뻔했어 방금. 아니. 참으셔야죠. 다음 뭐 해줘? 고무줄. 이거 아플 텐데. 여기 아니에요.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안 아픈가 봐. 끝나시나 보네. 아 너무 아파. 너무 많이 했어. 피나겠어요 이게. 3단계는 뿅망치로 가격하기. 아 이거 안 아프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진짜 세게 해줬어. 안 했으니까 물어요 빨리. 시작. 안 되네. 아니 저는 너무 약하네. 애 자체가. 아 저요? 내가 땀바 하면 돼? 아 근데 형님 땀바 잘하십니까? 나 못해 잘. 아 그 형 잘하세요? 아 잘 못해. 아 그 잘하실 것 같은데? 자, 한 명씩. 아 잠깐. 아 진짜. 어? 자. 아니 나 손가락 아닌 것 같은데? 아, 너무 세겠어. 이제 근데 강남님부터 할까요? 예 그래. 아 좋다. 이제부터. 이런 거 안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복수. 복수. 자, 반대쪽이에요. 아, 네. 잘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접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아니, 찌찌를. 눈 살짝 감아주시면은. 나는. 예. 너네는 한 손으로 해야지. 네? 아, 너네 알지? 너네 프로들은 일반 사람들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시합 못 나가? 잘려. 그... 아 진짜 근데 게임? 진짜 게임은 진짜 봐주는 거 없이 하는데 너네는 면허가 있잖아. 면허? 취소된다. 운전도 못 한다 이제. 아 근데 제가 살살 하겠습니다. 에이!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이거 던져요? 배에 던져요? 잠깐만요. 잠깐. 이거 유튜브에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야구 선수가 아니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실제로 비슷한 훈련을. 해요? 아, 합니다,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근데 원래 저희가 서가지고 하자고 원래 누워서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요 큰 공으로 하는데. 어떻게? 아, 진짜로? 이거 진짜 하는 거야? 이거 진짜 하는 거야? 시범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님, 누우세요. 빨리 누워요. 아니, 왜 이렇게 서로. 오케이. 아, 잠깐만! 이렇게 세게 하네. 뭘로 하시겠어요? 이게 리얼이에요. 근데 저희는 진짜 리얼을 한 걸 우선시 하기 때문에. 그래, 네. 방송이니까. 그럼 그렇죠. 이걸로 할게요. 나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세게 안 던졌는데. 다음 뭐죠? 글러브 낀 손으로 맞는 거. 이게 제일 하면 안 되지 않나? 배에 힘 좀 하나. 여기서 시작.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돼. 아 저 지금 가져요. 여기 여기서부터 가면 안 돼.
아니 근데 형님 리액션이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잘 없어요. 장난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아, 제가 시작.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와, 아, 그 선수들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훈련. 저희 진짜로 이런 훈련합니다. 아 근데 너네 회사는 그럴 것 같아. 동현이 형 쪽은 그렇게 할 것 같아. 네. 아까 딱밤을 때렸는데 네. 뭐 싸대기로 손목 맞다. 아 손목 그런 맞다. 뭐 어딘가 부러져 오늘 끝나는 거죠? 네. 이제 드릴게요. 김상욱. 누구? 저기야 너. 나 아는 사람이에요? 현대 어디 있어? 현대 아 강남 현대 회장님. 아 제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 방송 없어질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아, 안 보여. 아? 어, 강남, BTS, 추가. 스펠링. S-U-G-E-R. 하나를 보내셔야 돼요. 강남! 뭐, 뭐 자신감 있게. 추가. S-U-G-A. 와! 아, 에이! 손목. 우선은 이제. 오케이! 네. 아, 저 진짜 리얼하게 하는 거 좋아요. 세게 해주세요, 세게. 세게. 오! 잠깐만. 어? 아! 오! 와. 울려 울려 울려. 나 한번 문제 빨리 내서. 강남. 문호. 바이든. 아? 몇 대 대통령일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46 번째. 네. 46 번째. 네. 와. 와. 자, 너. 저요? 와. 와. 와 이거 잘 되시는데요? 오. 와. 오케이. 강남. 강남. 이명훈. 아. 문호. 강백호. 아. 너. 아! 강남. 이상화. 정답. 와. 와. 와, 어떻게 맞췄지? 와, 이쁘잖아. 와. 누가 김동현 선수일까요? 전 왼쪽. 강남 왼쪽. 나 오른쪽. 아, 이거 관장이 못 알아보면 안 되죠. 하나, 둘, 셋. 봐봐! 봐봐! 너! 너는 끝났다! 오늘 강남님 턱을 몰라? 아! 오케이! 마지막 문제! 하나, 둘, 셋! 아, 난다! 아, 뭐였지? 아, 뭐였지? 홀란드! 아! 손 주세요. 아니, 이쪽 아니고? 아니, 이쪽 아니고? 제가 언제 또 이게 때려보겠습니다. 잘 못하네. 제가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한 건데 그래플링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플링 안 아픕니다. 상대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 형님 누우세요. 왜 이렇게 재밌지? 아, 나 이게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상대편은 누운 상태에서 배 위로 올라와 줍니다. 배 위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왔다고 어제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한쪽을 이렇게 끼워주고 한 바퀴 굴러줍니다. 살짝. 예? 갖도록 끼워주고 굴러주는 겁니다. 예? 아 싫어 나 이거. 나 이거 싫어. 그 예능계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나 이거 싫어. 상대편의 엉덩이를 제 몸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몸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지 마. 아, 왜 그래 너. 아 이거 너무 쑥스럽다. 관중한테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 잡고 이렇게 끼워주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템이 나오는 기술이 너무 어렵다. 근데 뭐 형님 한 번 더. 이상한 걸 준비해 왔네. 반장님이 한번 당하는 거. 아 당하는 거.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자연스럽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거는 또 그래서 절대로 이게 어렵고 형님 어디 가세요? 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끌어안고 야야야야 네, 잠깐만 야야야야 엄살 너무 심하십니다. 자 아! 그런 느낌이죠?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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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두꺼운 사람 할 수 있냐 내가? 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쵸 겨드랑이 털 안 걸려요? 왜? 왜 안 걸려요? 털이 많아서? 아니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턱으로 잘 가리는 것도 있고 아 실제로 자 그러고 그냥 자기 다리 이렇게 꼬시는 거 하시고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 여기 이제 카메라 분들한테 자랑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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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나왔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개 아파 아니 연예인분들 중에 네. 싸움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셀 것 같다 지금 마동석 형님이 한복싱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네, 하셨고 진짜 그렇죠? 하셨고 격투기 선수가 영화를 보면은 아 진짜 리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그 범죄도시에 봤을 때는 그러면 리얼하지 않은 배우 누구예요? 아니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누가 생각해보니까 누가 하는 거 누가 X바디예요? 생각해보니까 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저보다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뭐 언제부터 여자친구 없었다 그러죠? 예? 언제부터 없었냐고요? 아 지금 있습니다 아 협박을 했나? 뭐 어떻게 아니 딴 분들한테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형님은 언제부터 없으셨어요? 여자친구 나한테 그런 말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여성분들이 이런 약간 곰 같은 분 좋아하고 테디베어 제가 외부 2등 여기서 아 제가 1등이죠 밑에서? 아니요 자 그 여기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둘밖에 없다 전 진짜 형님한테 질 자신이 없어요 저 싸움보다 저 없어요 이 세상에 둘밖에 없어 이쪽이랑 사귈 수 있다 오. 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야. 이쪽이랑 사귈 수 있다. 허도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놀랬어. 아무리 이 세상에 둘만 있어도 아무도 안 사겨. 와. 그냥 와. 죽겠다. 혼자 살아서 죽겠다. 와. 이런 종말을 택하겠다. 아. 자. 이런 자리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자 이번에 게임은 좀비 게임인데 박문호 형님하고 제가 앙대를 써가지고 도망치는 형님을 잡는 겁니다. 잡히면 소리를 안 내시면 돼요. 그러면 소리 낼 때까지 부들부들 팰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니라 예. 10분 동안 앉아서 버티시는 게 10분? 근데 이게 진짜 안 보이네. 캐릭터 맞겠다. 그렇지 이렇게 들려야지. 뭐야? 저거다. 아 형 저했어. 저했어. 소리 안 나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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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았어요? 맞는 것 같은데? 나 여기 있는데? 잡았어? 스텝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야 스텝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스텝 아니네 아니 잠깐만 너무 바보야 너 나 두 번 잡았어 예 제가요? 스텝이에요 했다 죄송합니다 아니 스텝 아니네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 이런 촬영 오랜만에 했거든요 옛날 생각나요 온몸이 아파요 근데 저는 처음이에요 항상 형들이었거든요 격투기 선수들이 동생들이니까 좀 재밌다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좀 이따 따로 한번